대학 3, 4년 차 코딩 실습, 그 중에서 복지. 복지에서도 클로딩, 의료 복지입니다. 그래서 교육도시는 의료 자체도 이게 복지가 됩니다. 의료 복지에서 의료 제품. 의료 제품이라고 하면은 몸에 착용하는 모든 것이 의료에 들어갑니다. 몸에 닿는 모든 것. 근데 이 중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패션 제품을 다 복지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마찬가지 다른 복지와 마찬가지로 의류 복지 역시도 교육도시 시민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의류죠. 의류 상품을 도시가 공급하는. 필수적이지 않은 상품을 공급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옷 입고, 신발, 모자, 내의, 그리고 뭐 운동복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여성만들만의 용품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도시가 기본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급하는 것 외의 의류 상품은 개개인이 구매를 하는 방식인데, 여기도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교육도시는 철저한 시장 경제. 절대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교육도시는 사회주의랑은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이며,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이런 복지 시스템은 다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와닿는 거잖아요. 그죠? 의료복지는 이제 꽂혀있지 않아 딱 있죠. 왼쪽에 자세한 내용들이 다 기재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복지들을 제공을 하느냐 하는 건데, 교육도시가 제공하는 복지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부담, 가진 자들의 부담으로 가지지 못한 자, 그죠? 무산자라 그럴까요? 무산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 종래의 복지는 그렇잖아요. 종래의 복지 같은 경우는 가진 자들의 부담으로 무산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은 종래의 복지. 가진 자의 부담으로 무산자의 혜택을 주는 것. 근데 교육도시의 복지는 그게 아니라 교육도시 복지는 경영 합리화라고 해야 될까요? 생산 최적화라고 자동화,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그죠? 등의 신기술, 블록체인을 빠질 수도 없죠.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오픈엣 등의 신기술로 사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로써 복지 자원을 조달한. 요게 다릅니다. 이 복지 부분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료복지 역시도 다른 복지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품을 어떤 의복류를 복지 상품으로 할 것인가, 신지 결정하고, 그죠? 그리고 일로 할까요? 이번에 생산자에게 어떤 보상을 할 것인지, 그리고 등등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클로딩 복지입니다.